6번. 가와 나 사이에 시계 백지에 써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 두자 삼국사기 내용이에요. 가. 문정왕은 계로왕의 아들이다. 원년 겨울 10월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나. 성왕 16년 봄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웅진 시대하고 남부여 시대. 이때 이 사이, 그러니까 웅진성 시대에 있었던 사실들을 고르라는 거예요. 일단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로왕이, 그러니까 고구려 장수태왕이 한성을 공격을 할 때, 뭐냐, 계로왕이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서쪽으로 가서 배를 탈 요양이었나 봐.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서 배탈 생각이었나 봐. 근데 이제 잡혀가지고 아차산성 근처에서 죽어요. 아차산성 근처에서 죽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나제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문주왕은 태자 자격으로 신라 설아벌로 가요. 신라 이제 서라벌로 가서 당시에 이제 자비마리깐 시대일 거예요. 아마 제 예측으로는 자비마리깐 시대 때그 이제 구원을 얻으러 가요. 구원을 얻으러 가는데 문제는 문주태자가 그래서 이제 구원병을 이끌고 도착을 했을 때 이미 한성은 함락이 된 상태였어요. 고구려 땅으로 함락이 된 상태라 이제 성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야.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막사에서 즉위를 해가지고 그 웅진성으로 천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문주왕도 되게 불행하게 병관좌평 해구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물론 해구는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삼근왕 시대 때, 뭐냐, 토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왕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무령왕 시대. 그리고 성왕시대가 되죠. 지방에 22담로를 뒀다. 이거는 사비시대 있고요. 아, 맞구나. 이게 22담로를 둔 거. 성왕이 부여로 도읍을 옮기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그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이제 고구려 지역에도 또 부여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부여라고 바꾼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됐다. 백제 침유왕 시대이고요.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했다. 하지만 전해지지 않아요.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건 백제 부흥운동.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 등 40개의 성을 빼앗았다. 의자왕 시대였죠. 정답은 1번. 조금 이 22담로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다른 것부터 그냥 짝대기 긋고 없애버리면 돼요. 7번. 다음 대화를 나눈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섭으로 하여금 무상국을 정벌하도록 하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신라 지정왕 시대예요. 황룡사 9층 모탑을 건립하였다. 황룡사 9층 모탑이 설립된 시기는 신라 후기 경문왕 시대예요. 경문왕 시대. 그 궁예의 아빠죠. 궁예가 경문왕의 서자이잖아.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병부는 이 뒷시기예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진흥왕 말기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지증왕의 태자인 버풍왕 시대였고요.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지증왕 시대 이때 시작했어. 신라는 이때부터 시호 제도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뭐냐 그 신라는 그냥 그 이름 이름 그두 글자를 그냥 왕으로 했거든요. 뭐 뇌물, 실성, 눌지, 뭐 소지 뭐 이런 그냥 원래 본명들을 따서 그냥 거기다 그 왕의 다른 뜻을 뜻하는 그런 칭호들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왕이라는 존호는 지증왕 때부터 썼고 지증왕의 원래 본명은 지철로였어요. 근데 물건이 커가지고 지대로였어. 대물이야. 어쨌든 대물이어가지고 지대로가 됐어. 이름이 별명이. 근데 이제 시호제도가 돼서 지증왕이라 했고요. 8번으로 갈게요. 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경상남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로 누가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왕명을 창건한 사찰입니다. 관음신앙을 내세운 그는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여러 사찰을 세워 신라 불교의 진흥에 기여했습니다. 당에 유학했대요. 이걸 주목하세요. 자, 1번 세소고개를 만들었다. 세소고개를 만든 원광법사는 당이 아닌 수에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화엄일승 법궤도를 남겼다. 뭔가 뭐 어려워.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수선사 결사를 지지창했다. 이거는 선종불교 같고 왕후천축국전을 집필했다. 이거는 해초예요. 해초는 당에 유학을 했다기보다 당을 거쳐갖고 인도를 갔다 왔어요. 해초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이 우리나라 그 화엄종의 영향을 준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 그 원효대사의 그 해골물 사건 때 원효대사는 유학을 포기했는데 사실 의상대사는 그 원효대사를 보고 우리 혼자 가기엔 좀 심심하니까 같이 당에 가서 공부하고 오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원효대사는 자기는 뭔가 깨달을 때 그냥 백성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그냥 신라에 남았어요. 그리고 의상은 원래 원효를 그 자기는 원래 가려고 했는데 원효대사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기어이 갔다 오겠다. 그래서 이제 화엄종을 그 화엄종 종파를 이끌게 된 거죠. 9번. 다음 특별전의 전시대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사진으로 보는 해동성국 뿅뿅이 문화. 우리 학교 역사동아리에서는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뿅뿅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역사동아리래. 자, 이 뿅뿅은 발해를 뜻하죠. 자, 발해에 대한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는 솔직히 조금 어렵다. 이거는 이 일일이 이 뭐냐 각종 이 유물들을 좀 사진을 직접 찾아보지 않고선 조금 이게 풀 수가 없는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발해의 유물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거 하나만 딱 아니면 그게 답인 거야. 10번. 다음 상황 이외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김춘추가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백제가 무도하여 우리 강토를 침범함으로 저희 나라의 임금이 대국의 군사로도 그 치욕을 싣고자 합니다. 하고 라고 하였다. 보장왕이 말하기를
중령은 본래 우리 땅이니 그대가 만약 중령 서북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김춘추가 대답하기를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보장왕이 그 말에 불순하며 화가 나서 그를 별관에 가뒀다. 자, 이때 보장왕이 이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요, 중령 그 서북 땅을 그 노린 이유 중 하나는 백제의 충신 좌평 성충의 그 밀사가 고구려 그 평양성으로 갔던 거예요. 결국 이 성충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백제 충신 성충 그리고 신라의 이제 미래 그 이제 비담에 이은 그 2인자였던 김춘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실권자였던 연개소문 이세 명의 약간 좀 기싸움이었어. 이세 명의 기싸움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개소문이 일단은 실권을 완전히 쥐고 있었고 김춘추는 아직 실권까지는 완전히 못 쥐고 있었어요. 김춘추는 이때는 이찬이었어요. 상대 등은 비담이었어. 김춘추가 아직 이때는 상대 등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담의 반란으로 인하여 진성여왕이 집사부 시중을 설치했어요. 진덕여왕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중령이면 충청북도 단양군하고 경상북도 영주시 사이의 경계가 중령이잖아요. 이 중령 서북당, 서북쪽 단양군의 단양적성비가 있어요. 진흥왕의 단양적성비는 진흥왕이 그 발견됐던 그 진흥왕의 5개 순수비 중에 그 가장 먼저 세워진 진흥왕 순수비예요. 단양 적성비. 여기는 이제 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서로 이제 나조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백제하고 거의 같은 타이밍에 북진을 했었죠. 그래서 그 한강 하류 유역을 백제 성왕이 되찾았고 그때 이제 신라에서는 대하창 거칠부가 출전을 했는데 거칠부가 출전을 했는데 이제 한강 상류유역 그 남한강 상류유역 그 중령 서북쪽 그쪽을 점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신라가 그 나제 동맹을 깨고 한강 하류유역까지 다 차지를 하죠. 그리고 이때 이 신주라는 그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김무력을 군주로 삼아요. 이때 그 군주가 된 김무력이요. 바로 그 유명한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그 유명한 김유신 할아버지야. 그리고 그 진흥왕의 뭐냐? 진흥왕의 딸 만명부인이 김무력의 아들 김서연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김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김유신은 어떻게 보면 엄마 쪽 피가 왕실이야. 신라 왕실이야. 그리고 또그 김유신이 또 신라 진골인 김춘추하고 겹사돈을 맺죠. 결국 이 김유신의 집안은 이제 나름 준 왕실이 돼요. 그래서 김유신도 나중에 죽고 나서 흥무대왕의 그 추존이 돼요. 왕으로 추존이 돼. 자. 그래서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오르래요. 그래서 김추추가 갇혔어. 그래서 김추추가 갇히니까 김추추는 이제 별관에 갇혔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출입이 약간 가택연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의 그 선도회라는 중신이 인사차 찾아와서 그 유명한 토끼의 그 뭐냐?
토끼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토끼의 간. 그 수군가라고도 판소리, 나중에 판소리의 수군가라도 알려진 그 토끼의 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김춘추가 여기서 선도에는 토끼가 간을 무태따 말려놓고 있다. 넣다 뺐다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간을 못 빼준다. 그랬더니 김춘추가 이제 보장태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요, 중령 서북쪽. 내가 서라벌로 돌아가서 선덕여왕의 재가를 받은 뒤에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근데 이제 김유신이 뭐시라 춘추공께서 감금 당하셨다구라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군사를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라에 서라벌에 있던 세작이 사람을 보내. 세작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춘추공을 죽이면 김유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평양성을 짓밟을 것이다. 왜냐면 그 당시 김유신의 그 활약상이 이미 소문이 엄청나게 나 있었거든요. 김유신의 그 대비전이 제가 알기로 한 30대쯤에 김유신이 약간 좀 늦게 좀뜬 살이에요. 50대에 상장군이 됐어. 그때부터 이제 지휘권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에 낭비성 전투에 출전했어요. 신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그 진평황 시대, 진평황 그 말년에 그 이뤄졌던 낭비성 전투가 있어요. 근데 이 낭비성 전투가 약간 낭비성 전투가 이뤄진 배경이 이제 연개 소문이 약간 전쟁을 하려던 그런 기세였어요. 하지만 이때 당나라가 신라 그 진평왕의 그 뭐냐 그 약간 진흥왕 때 황초령과 마운령까지 진출했다가 그 영토를 이제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쪽을 상실을 하지만 신라는 이제 계속 그 고구려랑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였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구려 그 당나라가 고구려에 간섭을 해요. 싸우지 마, 그 신라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신라가 낭비성을 뺏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보복을 못해요. 근데 이 낭비성 전투 때 김유신이 이제 화랑 출신으로 비장으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아빠인, 그러니까 김춘추의 아빠인 김용춘 장군하고 진지황의 아들이죠. 김용춘, 나중에 문흥왕으로 추존되는 그 김용춘 장군하고 이제 진평왕의 매부인 김서현 장군이 아닌가? 어쨌든 약간 족보가 좀 이상해. 약간 족보가 약간 좀 꼬여. 족보가 좀 꼬여 꼬여 꼬여. 족보가 좀 꼬여 있어가지고 그 뭐냐. 약간 진평왕하고도 인척 관계가 된 김서현 장군이 출전을 해. 그두 신라의 이제 두 이제 약간 이름 높은 귀족들이 지휘를 하는데 김유신은 그게 김유신은 그때까지는 육두품이었어요. 아니야, 진골이야. 한쪽만 왕족이야. 그래가지고 김유신은 그냥 아빠의 그 부장직위로 나갔던 그 대비전이었어요. 낭비성 전투. 근데 거기서 척장의 목을 딱 베어가지고 승기를 가져온 거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유신이 선덕여왕 때 약간
이리저리 그 치고받고 하는 그 40여 개 성을 뺏겼잖아요, 의장왕한테. 그러고 나서 선덕여왕이 얘네들을 좀 뭐냐, 좀 보복을 해야 되겠다. 보복을 해야 돼서 그 약간 아마 그때가 약간 김유신이 그 상장국이 됐을 때쯤에 김춘추가 고구려 갔다 오거든요. 그 시기쯤에 김유신이 다시 그 백제성들을 좀 되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야성은 그때 되찾아요.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 있는 동안 되찾아요. 뭐 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길어졌지? 어쨌든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고구려가 동국전을 정복했다. 고구려 태조왕 시대 때. 2번 백제와 고구려 고구권왕을 전사시켰다. 고구권왕과 근초공황 시대예요. 그리고 3번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했다. 그쵸? 이때 이미 고구려 백제 외에 이세 세력이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남북 동맹이었고 신라하고 당나라는 동서 동맹이었어. 그래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죠. 4번. 신라가 대가에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자, 아까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쌓아가지고 이사부는 나중에 이찬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부도 나름 진골, 그, 왕족이었던 거야. 이사부도 왕족이었는데, 이사부는 이제 이찬이 돼요, 나중에. 진흥왕 시대 때 이찬이 되고 지상급으로 활약을 해. 그래서 그때쯤이면 이제 이사부는 거의 백전노장이거든요. 백전노장이어가지고 그 대가야 정복의 총사를 맡아요, 이사부는. 대가야 정벌의 그 총사를 맡고 그 부장이 사다함이에요. 선봉장 그 선발대 선봉을 맡은 사다함이었어. 어쨌든 진흥왕 중엽되었고. 그러니까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진 시점은 적성비, 단양적성비,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창녕비가 세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신라가 함경도 일부 지역에 진출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황초령과 마운령에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죠. 자, 녹화 여기까지.